네, 안녕하세요. DA성형외과 박민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케이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환자분인데요. 이분 눈을 보면은 환자분은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 라인이 가운데서부터 좀 많이 보이지 않고 가에만 좀 이렇게 높은 라인, 그다음에 잔라인이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상당히 얇은 스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비절개 눈매교정 수술로도 쌍꺼풀 짙게, 그다음에 가운데부터 이렇게 많이 보이게 할 수 있는 인아웃 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사나워 보이는 느낌, 센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뒤미트임으로 눈꼬리를 좀 내리고 눈이 좀 순해 보이는 느낌을 갖길 원했습니다. 보셨던 환자분 한달 후 사진입니다. 한달 후 사진은 쌍꺼풀 뒤미트임한 경과인데요. 아직 한 달이어서 붓기가 좀 남아있지만 라인이 많이 보이는 인아웃 라인을 만들 수 있었고 검눈동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눈매교정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눈이 커 보이는 효과, 또렷해 보이는 효과, 눈이 더 반짝이는 효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의 모양이 약간 올라가는 모양인데 뒤미트임을 해서 훨씬 더 순해 보이는 느낌, 세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측면 사진 보시면 뒤트임을 하면은 흉터가 많다, 뒤에 너무 많이 열면은 D자 흉터가 생긴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뒤트임을 했음에도 여기 D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V자 형태로 유지되고 실제로 보면은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